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안녕, 고대전증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기 때문에 레전드 스테이지 2성 계속 깨보죠. 종유석 일루미네이션. 이 판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미스터 라면왕. 라면을 미친 듯이 먹었는데도 절대 밀리지 않는 배율을 미친 듯이 먹고 온 슬레이프닐인데 2성이니까 더 미친 듯이 먹고 왔겠네? 원래는 1픽 거르고 2픽 가는 건데 지금 제 라면이 엄청 세졌거든요. 옛날과 달리 본능도 깨우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컨셉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콤보 잔뜩 넣고 라면을 뱉어지도록 한번 먹여보죠. 일단 양콤보 넣어야 되는 거는 롱넥. 잠깐, 롱넥이 이쯤에 있을 거야. 이쯤이 아닌가? 에헤이. 아, 비슷했는데. 저거 검색하기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난콤보는 이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연구력 어딨어? 3칸? 3초 필요 없는데? 2.2초. 그래, 3초 하고 그러면 양콤보 끝났죠. 여기다가 레어 캐릭터 라면을 미친듯이 먹이고, 그리고 뭐 딴 애 필요한가? 라면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천사. 혹시 딴 애가 필요한지 확인해봅시다. 어차피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요 라면 정도 아니면 저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아, 사거리 긴 애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 너무 또 오래 끌리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양이 고루고루 좀 밀어주고. 너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필요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뚝배기. 이렇게 하지 말고 뚝배기를 넣으면은 얘네 셋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일단 라면은 컨셉이기 때문에 라면을 미친 듯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라면을 미친 듯이 뽑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죽었거든요? 라면을 이렇게 많이 먹은 놈이 없을 거야. 하여튼 그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라면이에요. 그 사이에 플러스도 많이 됐고 본능도 깨웠기 때문에 체력 본능 하나만 깨운 거지만 그래도 뭐 안 죽는다고 봐야죠. 죽을 생각이 없죠? 근데 죽일 생각도 없네. 라면이 딜이 상당한 걸로 알고, 그렇지, 죽여야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라면이 상당해버리면 안 되고. 근데 밀린다? 그건 상상치 못한 일인데? 밀린다고? 가브리엘을 제때제때 못 잡아줘서 밀리나봐요. 이제 뚝배기를 하나씩 깨주면서 가브리엘을 잡아주면은 안 밀리지 않을까? 밀릴까봐 사실 여기 얘도 준비한 건데. 상상 초월이군요. 어우. 얘가 슬레이프니르가 밀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가브리엘이 딱 들어오면은 콕 하고 밀리나봐요. 밀리면 안 되는데. 순양이퍼가 7초마다 한 방씩 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가브리엘이 안 걸리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구나. 결국 밀려가지고 뚝배기맨은 사망하셨고 라면 배불리 먹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밀릴 줄 알았으면은 매즈 더 들고 올걸. 와, 쿵 밀리는 거 봐. 이거 이래가지고 게임 안 끝날 것 같은데? 스피드업 필요한 거 아니야? 어우, 이렇게 훅 밀린다고? 이거 딜러가 필요하네요. 딜러가 필요하다. 가브리엘이 생각보다 안 죽는다. 생각보다 훨씬 안 죽는다. 벌써?
저는 남아도는데 가브리엘을 못 죽여서 네 마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와, 라면왕은 역시 라면왕이다. 그전에도 진짜 와, 라면 오지게 잘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우, 이거 라면 도전 성공하겠는데? 그 라면 왕창 먹으면은 공짜로 해주는 그런 집 있잖아요. 무슨 음식 도전 챌린지 받아주는 집. 챌린지 성공하는 각이에요 지금 거의. 물론 이게 라인이 짧아지면은 조금 괜찮아지긴 할텐데, 가브리엘이 나오는 속도가 뜸해지지 않는다면 라면 먹기 챌린지 성공입니다. 오, 상상도 못했는데?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았지.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해졌는데, 지가 아무리 배율을 먹고 왔어도 제가 나보다 제가 배율 먹은 게 내 라면 강해진 것보다 더 강해진 건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지금 가브리엘이 조금 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가브리엘에 달려 있습니다. 어우, 히트백도 하나 시켰어요. 물론 얘는 히트백이 워낙 많은 놈이라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 가브리엘이 다시 쌓이는데? 이렇게 쏙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가브리엘님. 자중해주세요. 이게 안 밀려서 하다못해 순양이파라도 좀 쌓였으면, 고르고죠 지금은. 쌓였으면은 계속 밀어붙이면서 뭔가 각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우, 지금 라면 챌린지는 생각대로 안 되네. 여기가 라면 제일 잘 팔리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스테이지가. 종류석 일루미네이션, 라면 왕이 사는 스테이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야, 이렇게 잘 먹는다고? 보통 배 터져 죽거든요, 라면을 좀 먹다가 물려서 못 먹겠다 그러고. 근데 얘는 지치질 않아. 라면 광고 찍어야 돼 여기서. 일단 앞에 몇 놈일까요? 요거 세 놈인가? 하나 둘 셋 넷인가? 얘네들 박자만 좀 일단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아봤자 소용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라면이 단일 딜러를 해가지고 한 놈씩 제끼겠구나. 돈은 썩어나는데 딜할 놈이 아무도 없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 가브리엘 진짜 안 죽는다. 라면은 공격력도 올려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식으로 갓캐를 갓갓캐로 만드는 건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겠지만. 아니, 내가 그동안 저번에 깨고 나서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고? 강해지지 않은 것인가? 내가 본능을 깨우고 나서 만났나? 아닌데, 본능 깨우기 전에 만났는데. 일단 라인이 짧아져서 약간 덜 밀리면서 조금은 이제 얘도 뚝배기맨도 나타나가지고 뚝배기를 같이 깨주면은 일단 뭐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네? 성이 터지네? 아, 진짜 상상 초월이다.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난 라면이 이길 줄 알았는데. 1성은 되겠죠, 배율이 낮으니까. 2성은 안 되나봐요. 어우, 성 터지는 거 보소. 뚝배기맨을 좀 잘 살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 됐네요. 라면을 이기는 라면왕이 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우, 대박이네. 돈 양콤보가 필요 없나? 라면만 꺼낼 거면? 맷집을 더 늘려줘? 아, 뭐 라면만으로 상대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조력자를 뽑도록 하죠. 어차피 돈이 남기 때문에 조력자를 뽑아서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솔력이 없네. 까먹으면 되지 뭐.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이길 줄. 잠깐 이거 오래 걸리잖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스피드업 쓰고 가도록 할게요.
이상한 거 뽑을 뻔했고. 야, 진짜 생각 못했다 이거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그 저주 걸려가지고 사라지는, 소비되는 라면들이 후루룩 짭짭되면서 그게 은근히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밀겠지. 이게 밀리는 게 문제였으니까. 얘 또 금방 죽을래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2배속으로 라면을 뽑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라면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쉬는 것 같은데 그게 속도가 2배다 보면은 은근히 밸런스가 심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가브리엘만 때려잡어. 아이고야, 사거리가 빨려 들어갈 정도인가?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맨이 그런 큰 활약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캔이 오히려 더 활약하는 편이 될 듯? 얘네를 왜 못 죽이지? 한꺼번에 뭐 성 두드리면 많이 나오는 거 있나? 성은 안 두들겼는데 아까처럼 됐네.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조금 있죠. 그래서 뽑아버리자. 하늘날이. 가브리엘이 문제지 딴 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은 남고. 하늘날이는 되게 하늘하늘하네요. 어이없는 위치에서 사라지셨고. 아까보다 확실히 빨리 밀리죠. 이게 스피드업을 써가지고 라면이 조금씩 늦게 뽑히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까와 다른 점은 쿨이 빠른 캔이 있다는 거. 캔도 뭐 저주 걸리면 별거 없는데. 네, 별거 없죠. 오호. 아, 쉽지 않네.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라면이 엄청 세가지고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고인물이라면 자고로 이런 게 개선이 빠삭빠삭 돼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고인물이 스펙을 어떻게 알아? 그냥 많이 했을 뿐이죠. 일단 요번에는 캔의 화력에 힘입어가지고 순양이퍼가 모일 것 같아요. 설레바인가? 안 모이나? 모일 것 같죠? 모였고요. 그러면은 둘씩 뒤로 제껴주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위험성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순간 미친 듯이 밀리네. 왜 그러세요? 왜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야? 오히려 가브리엘을 뒤로 밀어놓고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면서 더 많은 가브리엘이 한꺼번에 쌓여서 공격하게 만드는 트롤이 되는 것인가?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자, 캔 덕분에 라인을 좀 밀면서 열심히. 아이고, 대포는 왜 지금 쌓지? 그냥 아무 때나 써놓은 거지 뭐. 요것도 뚝배기면 뚝배기 별로 못 치고 사망각인데? 위치가 안 좋죠. 아유, 얘네를 잡았어야지. 뚝배기 누구를 치는 것이야. 활약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사거리 1200짜리나 왕창 데리고 올 거야. 사실 라면을 너무 믿었죠. 당연히 되게 손쉽게 밀리지 않고 밀려도 조금 밀리는 수준에서 손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뭐 개털리는 수준으로 밀리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가 믿을 건 순양이뿐이야. 그리고 그거 셋사였다. 그러면은 7초니까 평균적으로 한 1점 몇 초? 아니 2점 몇 초 사이에, 2.3초 사이에 한 방씩 쏘니까 빠져나갈 구석 없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왜 이렇게 깨고 있을까? 원래는 이런 걸 쇼케이스를 하려는 게 아닌데 되게 추잡하네요. 원래는 라면의 엄청난 모습과 라면을 먹는 엄청난 모습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빌빌하고 있죠?
라면의 모습은 뭐 온데간데 없고 배율을 얼마나 먹은 거야? 한번 나중에 스펙을 봐야겠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와 죽었다. 캔이 죽인 것 같아 왠지. 그리고 얘네들도 동시에 다 죽었네? 뭐지? 싱크가 잘 맞네요. 합이 잘 맞는 친구들이었어. 어우 공사 속도 보소. 아 일단 뭐 생각대로는 안 됐는데 어쨌든 라면은 위대했다 그런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